안녕하세요. 잼잼잼입니다. 하와이로 떠나기 며칠 전에 제주도에서는 친구의 등남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와이에서 돌아오자마자 친구와 조카를 만나러 제주도 티켓을 예약했답니다. 어쩌면 지금 백수라서 자유롭게 떠날 수 있는 여행일지도? 제주에서 혼자만의 시간도 즐기고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와 회포도 풀어볼게요. 2박 3일 알차게 보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오설록에 왔어요. 여기가 김포공항. 저 원래 이런 거 안 먹거든요. 말차 이렇게 들어간 거 안 먹는데 제주도 가니까 한번 마셔보는 중. 이게 크림이 엄청 꾸덕해요. 그래갖고 이게 후루룩 안 녹는데요? 되게 단단해요. 있었고 원래 더럽고 키스 키스 얘는 곧 사라질 예정이고요. 렌트카 업체에 도착을 했고요. 지금 차를 탔어요. 이제 출발을 할 예정인데 일단 차 한번 점검 싹 하고 이제 나가려고요. 저 너무 떨려요. 저 남의 차 처음 운전해봐요. 차 잘 모르거든요. 맨날 하는 차만 운전해가지고 지금 첫 렌트카 운전인데 좀 떨려요. 일단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혼자서만 쓰는 방이거든요. 이렇게 화장실이 있다는 거. 오, 좋은데요? 괜찮은데? 지금 제가 묵은 방이 이 방이에요. 3만원. 저렴하죠? 여기가 이렇게 부엌입니다. 자, 거진 모텔방이죠? 아,
저는 오늘 렌트카를 이제 난생 처음 예약을 해서 끌어봤거든요. 진짜 끌어본 적이 없어요. 진짜 처음으로 끌어보는 건데, 사실 차종이 바뀌어서 그냥 익숙하지 않은 것들은 조금밖에 없는데요. 어떤 부분이 되게 불편했냐면, 제가 팀맵을 써요, 팀맵. 팀맵을 쓰는데, 항상 팀맵으로 이렇게 운전했던 거에 익숙하다가, 안내를 받았던 거에 익숙하다가, 순정 내비를 쓰니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런 거 좀, 너무 돈이 아깝기는 한데, USB 선을 하나 사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 차에서 조금 당황스러웠던 거. 일단, 시동을 껐는데, 내비가 안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래? 왜안 꺼져? 노래는 왜 계속 나와? 이 생각이 들었는데, 차 문을 여니까, 다행히, 꺼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차 운전은 괜찮았어요. 오늘 그냥 USB 선 하나 사가지고, 팀앱으로 내비를 할수 있게끔, 좀 원활하게 운전할 수 있게끔, 이제 그 부분만 제가 이제 보완하면 될것 같고요. 일단 오늘 게스트하우스 처음, 제가 제일 싼 걸로 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숙소에서 뭔가, 뭐, 대단한 휴식을 꼭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오션뷰 없어도 되거든요. 가서 보면 되지. 뭘 여기서 보나. 그러니까 이렇게 낭만이 없어요, 사람이 제가. 낭만이 없어요. 그냥 잤다가 일어났다가 오면 되지. 뭘 그런 호캉스 이런 거 좋아하냐. 근데 이런 건다 제임스한테 비밀. 제임스가 해주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만 아세요. 바다. 추운 건 아닌데, 바람이 많이 불어요. 배고파. 빨리, 빨리. 짜잔.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는 2인분부터 주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2인분을 시키고 2인분으로 낙산볶음 매운맛 2인분 시켰어요. 2인분을 시키고 남은 거는 포장을 해가려고 해요. 왜냐면 2인분밖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손님도 누굴 운영되나? 그러니까 이제 12분째 방 만져도 괜찮으니까. 방 안에 누군가 놀러 가면 좋죠. 배부르게 먹었으니까 이제 바닷가를 향해서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삼양 검은 모래 비치랍니다. 비치. 이거 될까요? 저는 오늘 뭐 딱히 계획은 없고 지금 머릿속에서는 피라미드 게임을 너무 보고 싶어요. 지금 아고 저는 이제 재밌게
오늘 하루를 보내볼까 합니다. 아, 피라미드 게임 너무 궁금했어. 저 방금 되게 어이없는 일이 있었는데요. 여기 방이 이렇게, 이 문이 이렇게 있거든요. 제가 약간 N이에요. 그래서 상상을 엄청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아, 저 갑자기 누가 벌컥 문을 열고 들어오면 어떡하지? 하면서 수만 가지 상상을 했어요. 누가 벌컥 문을 열고 와. 어,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시죠? 아니면은 바로 카메라 들고 무슨 일이세요? 하면서 막 약간 머릿속으로 유튜브 보면서 온갖 잡생각을 다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떤 분이 벌컥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놀라갖고 아, 깜짝! 그분도 여자분이셨는데 그분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잘못 들어왔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나가셨거든요. 진짜 저의 상상은 현실이 되었고요. 모두 상상만큼 대처를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상상보다 대처를 더 험악하게 했어요. 깜짝깜짝 하면서 완전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다시 쉬도록 할게요. 아, 저 지금 이렇게 유튜브 보면서 쉬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요. 아, 여기. 아, 이렇게. 아시겠죠? 지금, 뭐야, 밉지 않는 관종 언니의 스팸 고추장찌개 만드는 방법. 이거 지금 보고 있는데. 어, 애기들 너무 귀여워요. 테리랑 엘리. 그리고, 아, 왜 이렇게 노곤노곤하고 졸리죠? 지금 몇 시냐면 7시 55분이거든요? 아, 뭘 나가나? 나갈까요? 아, 귀찮아. 어이구, 어이구 애기 부리는 것 봐봐. 어이구, 귀여워. 어이구, 귀여워. 킁킁? 킁킁? 어? 그랬죠? 아, 귀여워. 저는 지금 시간이 12시 30분이에요. 근데 친구랑 2시쯤에 만나기로 해서 저는 좀 카페에 가가지고 영상 편집도 좀 하고 일단 그래 이거지 이거지. 얼마나 어찌나 불편했던지. 지금 이렇게 천혜향 주스랑 전복김밥이고 이게 매우 김밥이거든요. 여기 특제 소스, 매운 소스랑 오징어랑 이렇게 섞어서 만든 거래요. 제가 이거 김밥을 두 줄 시키니까 어? 두 분이세요? 두 분이세요? 아니 한 명인데요?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당연히 두 개도 못 먹죠. 그래서 이게 포장 용기를 얻어왔어요. 먹기 전에 이렇게 담아둘 겁니다. 친구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무사히 잘 왔어요. 오, 되게 좋다. 자연. 지금 조카를 보러 가는 중입니다. 도담이. 안녕. 안녕. 귀여워. 잡아줘요. 잡아줘요. 친구네 집에 이런 이렇게 플라스틱 이렇게 잔뜩 모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야 이런 거 안 버리고 뭐하냐 키키키 하고 있었는데 이거 300원씩 다 받는 거래요. 이렇게 일반 플라스틱 컵. 그래서 어디 받나 팔아야 했지? 네. 어. 내가 말한 일반 플라스틱 컵은 이거. 아. 300원씩. 이게 아. 스타벅스 컵.
이게 스타벅스 컵. 아, 이게 리유저블 컵. 와. 반납하면 1,000원씩. 반납하면 1,000원? 어, 애초에 결제할 때 1,000원을 걔네가. 제주도는 무조건이래요. 와, 이게 다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거였구나. 오랜만에 친구 만나니까. 얼마 만에 만난 거지, 너? 우리. 아니, 결혼식 때는 뭐. 진짜. 그거는 인사였잖아, 그냥. 맞아. 결혼식 전에는 내가 너 청첩장도. 그치, 청첩장 주로 가산에 저기 남편이랑 같이 맞아. 와가지고. 그때만, 그때 갔지. 맞아. 나는 지윤씨한테 뭐라 불러야 돼? 형부? 아니? 아니, 예전에, 뭐지? 재작년에 제임스랑 같이 제주도 놀러 왔잖아. 근데, 야, 막, 놀러 왔잖아. 놀랐는데 너 못 봤잖아. 그때 태풍 엄청 날. 아, 그랬나? 근데, 그때 막, 이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잠시, 갑자기 잠시, 갑자기 잠시, 막 이러는 거야. 아, 근데 제임스가 운전을 하다가, 왜 어린이가 없는데 자꾸 어린이 보호구역이래! 어린이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건데? 이러면서. 맞지. 어린이가 없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이 많지.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얘가 이렇게 운전할 때 굉장히 평온한 스타일이거든? 근데 달리다가 갑자기 급30, 급30.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얘가 어린이가 어디 있는 건데 도대체? 근데 내가 그래서 부모님이 뿌리는 추위가 되게 많잖아. 세월이는요. 아, 딱 정했다. 저는 여기 네. 브라질 비날 플리오 시드로 한 잔 따뜻하게 주세요. 아, 그건 아닌데 이 상태로라면 아니면 이제 가끔씩 그런 거 같은 거야. 감사합니다. 어, 맛있다. 그래가지고. 몽탄 간대. 몽탄 대박. 저 용산에서도 몽탄을 못 가봤거든요. 거기 맨날 웨이팅 들어가지고. 근데 여기 제주도에 몽탄에 친구가 데려왔어요. 어, 추워. 와. 근데 여기 뷰 죽인다. 우와. 근데 이거 1시 56분. 일단 해보자. 제주나 용산이나 몽타는 늘 사람이 많아요. 두 시간 뒤에 오래. 와. 길이? 길이 데리고 오면은 애기 못 볼까봐. 그렇잖아. 우와. 아, 거의 없는 거야, 지금 사람이? 아니, 빵. 아, 빵이 거의 없다고? 이게 유명한 빵이야? 와. 이거? Sold out. 아, 맛있겠다. 이거 뭐야, 뭐야? 와, 맛있겠다. 그 영화에 나오는. 그래, 이거 마틸다에 나오는 그 와구와구 먹는 그 초코. 와. 대박이다. 제주도. 제주도 미쳤다. 아, 저희는 지금 몽탄을 못 기다리겠다는. 못 기다려서 이제 함덕에 있는 곱들락을 가기로 했어요. 거기는 좀 덜 기다리겠지? 지금은 웨이팅이 없거든요. 지금 웨이팅이 없대요. 여기는요, 바로 곱들락이라는 곳이에요. 지금 흑돼지 2인분을 시켰거든요.
좋은데? 이게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먹는 거에 돈 쓰는 게 별로 아깝지 않아.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된다. 근데 너 많이 안 먹잖아. 먹는 거에 안 아낀다고 하는 애 지금 잘 안 먹어요, 제가. 잘 먹는 척 하면서 제가 다 먹어요, 맨날. 이게 그게 좀 애매해요. 이랬지? 일 진짜 열심히 했지? 응. 맛있다. 와. 맛있다. 근데 나도 고깃집에 이렇게 지금 초벌로 해서 나온 거예요? 아. 한번 더 구워드릴게요. 감자 맛이 맛있네. 맛있다. 저희가 배가 이미 찼는데 고기를 하나 더 시켰어요. 이거 지금 제주 수제 양념 돼지갈비거든요. 돼지갈비는 스스로 굽는 건가 봐요.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지금 7시 11분이거든요. 이제 몽탄 연락 왔어요. 제 2시간도 넘었어 심지어. 친구 왔네. 안녕. 여기는 스타벅스예요. 네, 친구랑 헤어지고. 아 맛있다. 작업할 게 있어가지고 잠깐 스타벅스 들렀어요. 여기까지 친구도 만나고 혼자만의 시간도 즐긴 알찬 2박 3일이었습니다. 저는 친구를 만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제주까지 날아온 거지만요. 저와 같은 취준생 여러분들 밖으로 같이 나가요. 모여서 공부 같이 하면 재밌겠다. 그쵸? 하여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리옹. 어제 포장했던 해녀김밥 지금 엎치락뒤치락 난리가 났거든요.